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기획공모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지수 중입니다. 오늘도 위원회의 주요 소식을 전달해드리고자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자, 이번 시간은 세계의 저작권 동향 소식 안내입니다. 사실 저작권 동향의 경우는 통상연구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2020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주요 소식을 전달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통상연구팀 김세창 주임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임님. 네. 통상연구팀 김세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임님. 주임님 요즘 근데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근데 팀장님한테 일 좀 줄여달라고 말씀 좀 하세요. 아닙니다. 저는 위원회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하고,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작권 동향 최신 뉴스는 저희 주임 안진영 주임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의 저장성 방송 TV그룹은 이용 허락 없이 동영상 앱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을 생중계한 행위가 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5개의 회사에 대해 항저우 인터넷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생중계되어진 동영상이 해당 프로그램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해당 동영상 앱이 원고에 어떤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3개의 회사가 200만 위안, 하나로 약 3억 5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는 해적판 피해 실태 및 조속한 법정 비리 필요성을 토대로 니치 사이트 대책이나 불법 다운로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각이 결정하고 콘텐츠 산업의 진흥과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 발전을 꾀하였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프랑스는 지난해 개정된 영상 미디어 서비스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1986년 영상통신법을 개정하여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영상 저작물 통신 및 문화통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 일부의 이행을 위한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개정의 근거법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음반산업협회는 2020년 2월 말, 2019년 한 해 동안 미국의 음반산업의 동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연례보고서로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음반산업의 총 매출은 2018년 98억 달러에서 2019년 111억 달러로 전체의 13%의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작년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매출은 전체 미국 음반산업 매출의 약 80%를 차지하였으며 이러한 성장 추세는 당분간 지속되면서 미국 음반 산업의 발전을 견인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안진영 주임님만 조사하시고 주임님은 아무 조사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다크서클 안 보이세요? Nope. 제가 어제 이거 조사하느라고 밤새도록 진짜 인터넷 사이트를 뒤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오늘 팀장님께서 바로 칼퇴해서 집에 가고 약을 올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짓말이 길어지신 거 보니까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위원회 통합누리집을 참고해 주시고 저는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